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물 뿌리고 있는 친구. 오랜만에 엄마에게 칭찬도 듣는데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주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엄마는 거기에 뭘 심어놨냐고 물으며 잡초가 많이 났길래 뽑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질색을 하며 그걸 뽑아버리면 어떡하냐고 엄마에게 따져보지만 오히려 잔소리만 듣게 되는 친구. 친구는 수박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수박이 비싸니까 수박을 심어놨었다고 도라에몽 앞에서 웁니다. 3살 땐 친구 차례가 오기 전에 수박이 다 깨져버렸고 7살 땐 엄마가 수박을 사왔지만 놀이에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못해보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수박 깨기를 해보고 싶다고 도라에몽에게 조릅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도구 하나를 꺼내주는데요. 이 펜으로 동그란 물건에 수박 무늬를 그리면 수박이 되는 도구입니다. 드디어 수박 깨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하는 친구. 하지만 너무 작아서 흥이 안 난다고 하네요. 밖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적당한 크기의 동그란 물건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의 눈에 들어오는 이것. 이게 딱인데 동그란 데다 크기도 좋고. 인성빵은 친구답게 친구인 도라에몽의 뚝배기를 수박으로 만들어서 깨버리겠다고 하네요. 드디어 커다란 바위를 찾아서 수박을 만들어서 깨보기로 하지만 너무 크고 단단해서 깨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슬이네 집에 들렀다가 값싸고 양도 많은 풍선을 발견하고 마을 공원에서 같이 수박 깨기 놀이를 하기로 합니다. 이슬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퉁퉁이랑 비실이가 오고 결국 온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서 수박 깨기를 하고 축제를 즐기죠. 결국 친구는 수박을 하나도 못 깼는데요. 퉁퉁이에게 더 이상 동그란 게 없다면서 따지는데 그때 동그란 게 없어? 있는데? 결국 도라에몽의 머리를 수박으로 만들어버린 비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도라에몽의 머리를 깨러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그런 친구를 응원하는 친구들. 도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소름 끼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겠네요.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친구. 도라에몽은 친구에게 의논할 게 있다면서 말을 거는데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꼭 공부하는데 귀찮게 왜 그러냐면서 화를 냅니다. 도라에몽은 숙제도 가뭄에 콩나듯 하면서 잘난 체 한다고 하며 가지고 있던 도구로 지우개를 찌릅니다. 그리고 친구가 지우개를 사용하자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저분해지는데요. 무슨 짓을 한 겨냐는 친구의 물음에 이 도구를 쓴 거라고 합니다. 거꾸로 촉은 어떤 것이든 이 촉을 갖다 대면 움직임이나 성질이 거꾸로 되는 도구입니다. 연필깎이에 연필을 넣으면 오히려 연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도라에몽은 이런 도구는 쓸모없다면서 버리려고 하는데 친구는 잘 찾아보면 쓸모 있을 거라며 자신이 써보겠다고 합니다. 아빠가 쓰는 칫솔에 사용했더니 이가 오히려 새까맣게 변하고 청소기는 오히려 쓰레기를 뿜어내고 면도는 하면 할수록 수염이 더 길게 자랍니다. 냉장고 속은 지옥이 따로 없네요. 말썽만 일으키던 친구와 도라에몽을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데요. 집 밖에서도 풍선을 찔러서 풍선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사람이 자동차를 들고 다니게 하는 등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라에몽이 머리가 돌아간 기괴한 모습으로 날뛰면서 여기저기 거꾸로 촉을 사용하는데요. 저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비실이 머리도 찔러서 가르마 방향도 반대로 바꿔버리죠. 도라에몽은 과연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숙제 다 할 때까지 외출 금지 중인 진구. 그 와중에 퉁퉁이에게 전화가 와서 진구 때문에 시합을 못하고 있다면서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결국 엄마 말 안 듣고 시합하러 도망치는 진구. 운동신경 꽝인 친구는 야구를 하면서도 계속 헛스윙만 하고 꼬물거리고 느려 터져서 졌다고 한 소리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이슬이가 저번에 빌려줬던 책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반밖에 못 읽었다는 친구의 대답에 느리다고 하는 이슬이. 친구는 집에 와서 도라에몽 앞에서 자신은 느림보라면서 웁니다. 도라에몽도 우는 소리가 듣기 싫은지 귀를 막고 있네요. 하지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는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시계를 작동시키면 모든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신기한 도구인데요. 눈물이 공중에서 멈췄다며 신기해하는 친구.
눈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을 제외하고 말이죠. 시계를 다시 누르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세계. 진구는 이 도구만 있으면 느림보란 소리는 안 듣겠다며 좋아합니다. 또 생각 없이 막 쓸어가네요. 개 쫓던 고양이도 멈추고, 담 넘어간 공 가지러 들어가려고 또 멈추고, 시간을 멈춰놓고 퉁퉁이랑 비실이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온 세상을 멈춰놓고 혼자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슬이네 집에 방문하는데 이슬이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는 시계를 내팽개치고 이슬이에게 가는데요. 안전하게 이불을 세팅하고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 하지만 시계가 망가졌는지 시간이 다시 흘러가지 않네요. 놀라서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지만 도라에몽도 역시 멈춰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돌대가리 진구는 이걸 어떻게든 혼자 고쳐보려고 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전에 독재자 스위치 때는 온 세상의 생물들이 사라졌어도 시간은 흘러가서 낮과 밤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이 잠깐 워치는 시간도 흘러가지 않는 고독 속에서 혼자 평생을 지내야 한다는 점이 더 소름 끼치는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